デューサーさん、プロデューサーさんとお話しできるの嬉しくて、話す内容を考えるのもなんだか楽しいです。ハトさんは私にとって大切なお友達なんです。サクラギマのシャイニーカラーズデビューにイルミネーションスタジオ所属の来年16歳、アマミハルカ、シマムロウジキ、カスカミライエティルイネシャイニーカラーズ대표빨강타입아이돌입니다。3명의의지를잃은빨강의아이돌답게사쿠라기마노라는이름안에는하루카우즈키미라이처럼봄의이미지를공유한이름을하고있습니다。하루카는봄매운우즈키는봄기운이한창인4월을뜻하며미라이의성카스가는봄날이란뜻으로마노의성사쿠라기역시봄을대표하는나무인벚나무를의미합니다。빨간색아이돌들이거의그랬듯이상냥하면서도온화한성격을가지고있으며마노역시상냥하며온화한타입이지만성격은노력가인면이강조되는하루카와우즈키와는달리천연치욕의캐릭터가더강조됩니다。아이마스의신호등빨강들이대체로평범한소녀라는속성이강조되며기껏해야자주넘어진다미소가특기다댕청가다같은부분이빨강에서그나마특이한설정이었는데마노는좀많이특이합니다。새들한테사랑을받는다는특기를가지고있는데한술더떠서그새들이랑대화도한답니다。윙크커뮤에서는자신이기르는빌들기핏장이랑대화를한다고하네요。비둘기를넘어새들을무척좋아하는데좋아하는만큼새들에대해서잘알고있으며나아가자연속의식물에대해서도잘알고있는데 1.5 주년기념인터뷰에서는공원이나강가에서일루미네이션멤버들이레슨을하면서틈틈이마노가공원에있는생태계에대해설명을해준다고합니다。거기다네컷특별편에서는눈보라보라치는설산정산에서아무렇지않은표정으로야영을하기도하며게임내에서의아침커뮤니케이션전답중에후지산정상에서일을해보자는게있는데선택시매우좋아하는반응을보이는등역대빨강들이평범하고정통적이었던모습에기대하고입문하시면이게평범한건가하는인상을가지기에참충분한설정들을가지고있습니다。특이점을많이가지고는있지만아이돌로서는평범한데기본적으로주인공이자게임내에서도첫스타트로입문하기쉬운난이도라샤니마스게임을처음시작했을때튜토리얼캐릭터로추천이되기도합니다。스토리역시기본적으로평범하면서도기존의정통스러운스토리로공원에서우연히프로듀서와마주쳐프로듀서가스카웃을시도하지만거절하고도망치듯사라졌지만마노를다시만나기위해며칠이나동네를헤매고다니다가우연히다시마주치게됩니다。마노는그제이후로고민을했으며만약아이돌이되면소심한자신을바꿀수있지않을까하는마음에프로듀서의스카웃을수락하는흔한스토리입니다。흔하기는하지만이를계기로마노는아이돌이되는첫걸음을내딛는순간이자동시에프로듀서들은첫게임에입문하는순간이라첫시작으로깔끔한이야기이기도합니다。평범하게노력하며평범하게성장하고다른아이돌처럼고민하며나아가는윙크스토리는말그대로정통파아이돌의스토리라복잡한이야기를가진샤니마스아이돌들의커뮤니티를보기전간단하게보기에도무리가없을정도로평범합니다。스토리에서전반적으로강조되는성격은소심하며타인의말이나행동을오해해서겁먹고움츠러드는모습을자주보여줍니다。그래서타인과쉽게못사귀고친구도없는편이라고합니다。친구가별로없다는이야기는윙크스토리에서도직접언급하고카드커뮤에서도혼자돌아다니다가히오리메구루혹은프로듀서와마주치게되는이야기가자주나옵니다。그외에도프로듀서가쉴때주로뭘하느냐고물어봤을때새들하고놀았어라고대답하는걸자세히생각해보면역시친구가없다는뜻이되는데지금은일루미네이션친구들이있어서다행이네요。전통빨강이자개성적으로는특이한마노의담당성우님으로는테키네이토미씨로소속은 IM 엔터프라이즈소속이십니다。2017년데뷔하며18년마린엔터테인먼트가결성한성우윤이티어러브의멤버로같은샤이니컬러즈의성우이신코노히오리씨와마루오카와카나씨와함께활동하고계십니다。샤이니컬러즈멤버들중최용소성우중한분으로마노는신인당시히토미씨의데뷔작이자첫주연작입니다。발족당시데뷔한지도얼마되지않은신인이라는측면에서한프로젝트의센터로서역할을수행해나간다는것은결코쉽지않은일이라여겨졌으나의외로히토미씨본인이당돌하고대범한면모가있어서별다른고충이없었다고하십니다。18년6월앨범발매이벤트를통해소규모나마무대데뷔를기점으로19년3월샤이니컬러즈단독퍼스트라이브를통해15인동료들을이끌고첫정기라이브무대에오르십니다。공연시점기준시리즈최우승에도불구하고조금도위축된모습없이자신이준비한퍼포먼스를훌륭히피로하셨습니다。처음오르는큰무대인만큼긴장이없진않았지만눈을감고리프트에올라다시눈을떴을땐눈앞이펼쳐진프로듀서팬들의얼굴을보고나니비로소안심이할수있었다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샤이니 컬러즈의 리더 사쿠라기 마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빨간 타입은 평범하다, 전통적이다라는 클리셰를 깨고 엄청난 개성을 지닌 마누, 비둘기하고의 대화를 시작해 거침없는 야생성까지 참 특이하네요. 그래도 아이돌로서의 목적이나 성장 방향은 기존 빨강 라인이랑 다르지 않은 전통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역시 이 아이가 리더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네요. 이로써 샤이니 컬러즈의 모든 아이돌들에 대해 설명을 마쳤습니다. 스트레이라이트 추가 후 샤이니 컬러즈 소개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파생작이었지만 어느 순간 빠져서는 노래라든지 2차 창작이라든지 참 다양하게 빠져든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신윤이, 녹칠이 등장하면서 샤니마스의 더욱 다양한 매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네요. 제 욕심 때문에 녹칠을 먼저 소개하느라 류루민의 소개가 많이 늦어졌고 덕분에 예상했던 것보다 샤니 소개가 많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드디어 샤이니 컬러즈의 모든 아이돌들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샤이니 컬러즈 아이돌 소개는 끝났지만 샤이니마스 안에는 지속적으로 스토리와 노래가 추가되고 있기에 후에는 노래와 함께 시나리오 리뷰 그리고 우리 계약 알바직 사무원 하즈키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샤이니 컬러즈의 이야기는 잠시 휴식 후에 새롭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